명균과 그놈, 너 채 갖고 미국 가더니 결국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구나. 이렇게 만들 걸 나무 딸 달라고 저 대문 밖에서 소리소리 지를 때는 언제고. 그놈 하는 짓이 산에 닿고 폐기 있다고 너희 아버지가 달랑 너를 내주고 말았지. 그래, 그놈은 잘 산다던. 그러니까 네가 32에 혼자 되었냐? 어쩌면 그리 네 외할머니하고 똑같더냐? 내 하나뿐인 딸 자식이. 네 외할머니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낳고 남편하고 사별했다만 너는 어찌 포태 한번 못해보고 생이별이라냐? 방 한 칸. 지연이, 박경숙. 1. 주말까지 합쳐 겨우 9일간의 휴가 중 비행시간으로 이틀을 써버리고 나서도 벌써 닷새를 보냈다. 그 사이 아버지의 산소에 성묘하기 위해 단 한 번 대문 밖을 나갔을 뿐 나는 철저하게도 낡은 집과 늙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머지않아 사라지고 말 이 집과 어머니를 내 눈과 가슴에 깊이 새겨두고 싶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반대였는지도 모르겠다. 이곳을 떠나고 나면 낡은 이 집과 노쇠한 어머니에 대해 한 점의 아쉬움도 남기지 않으려고 한 시간을 하루처럼, 아니 한 달처럼 철저하게 아끼면서 보냈는지도 모른다. 나는 허물어질 집과 어머니 사이에 버림받은 기다림을 남겨놓고서 내일 아침이면 다시 떠나야 한다. 처음에 집이 헐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고향으로 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새 집을 짓는 일을 보류해 놓았다는 소식을 다시 들었을 때 나는 갑자기 고향 옛집이 그리워졌다. 지금 어머니가 숨을 허걱거리시며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이영말리에서 애써 비행기를 타고 가보아야. 이미 뵐 수 없는 분이니 그만 체념하고 눈물이나 흘릴 일이었지만 앞으로 몇 달 가량밖에 못 사실 거라는 연락을 받으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의 생애를 같이 보내고 싶어 먼 길을 달려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심리였다. 곧 허물어질 집이나 어머니의 처지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이 너무 낡아 이제는 더 지탱할 수 없는 지경인 것처럼 나를 낳고 키워준 어머니의 육신도 너무 낡아서 곧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내 분신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 고별을 구하게 될 것처럼 안타까웠다. 하늘을 날아 넓은 바다를 건너고 푸르른 들판과 산길 사이로 뚫린 고속도로를 달려 이틀 만에 고향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엔 붉은 노을이 번져가고 있었다. 옛집이 있는 골목 어귀에 이르기 전까지만 해도 낯설게 들어선 상가 건물들과 원색의 빛깔로 조밀하게 붙었던 각종 간판의 화려함에 비하면 그 집은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안은 채 초라하게 서 있었다. 낡고 얕은 시멘트 담장엔 여기저기 홈이 파이고 창살을 세운 초록색 철대문은 실이 벗겨진 채 붉은 노을 속에서 처참한 녹빛을 그대로 내보였다. 아주 오래전에 저 낡은 시멘트 담장은 줄줄이 돌이 박힌 토담이었고 초록색 철대문도 연 하늘색이 칠해져 있던 나지막한 나무 대문이었던 때가 있었다. 어느 날 토담이 흘리고 시멘트 담장이 개축될 때 동네 사람들은 신기한 듯 이 집 앞으로 몰려와 구경을 하고 갔다. 대문을 받쳐주던 나무 기둥이 뽑히고 직사면체의 육중한 시멘트 기둥이 세워진 옆에 페인트 칠이 번들거리는 철제 대문이 세워졌을 때도 사람들은 신기한 듯 옛집 앞을 힐끔거리며 지나갔다. 그런데 지금 이리저리 깎이고 닦인 동네의 넓은 길 앞에
우리 집만이 초라한 모습을 하고 그대로 서 있었다. 길은 넓어지고 질퍽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며 온갖 구석물을 안고 흘러가던 수채길은 복개가 되어 가리워졌고 야트막한 지붕의 동네 집들은 대부분이 개축되어 옛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 웬일인가. 그 옛날엔 유행의 첨단을 걸으며 한 해가 다르게 단장을 하던 우리 집만을 남겨두고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작당이라도 하여 신식 양옥집을 지었단 말인가. 어머니는 또 얼마나 늙고 쪼그라지셨을까. 이 동네 사람들은 내 어머니만을 따돌리고 자기네들끼리 불로초를 다려먹고 저 새집들 속에서 피둥피둥 살이 오르고 있는데 어머니는 이 옛집 속에서 홀로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노을 속에 고즈넉한 옛집 앞에 서서 나는 성큼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지난 날엔 당연히 열려있던 대문은 굳게 잠겨있었다. 열려있던 대문이 닫혀있어야 하는 폐쇄의 당연성, 도시의 냉혹함과 경계심이 여기까지 점령했다는 생각에 씁쓸함을 느끼며 어딘가 벨이 있을 곳을 더듬어 보았다. 여기던가 내가 어릴 적 아버지가 늘 열려있던 대문에도 만약을 대비해 배를 달아놓았던 것이 대문이 창살이 올라간 틈으로 손을 넣어 더듬어 보았다. 터실터실하게 느껴지는 낡은 플라스틱의 촉감, 불에 붙은 배꼽 같은 그 벨이 소리를 낼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그것을 힘주어 눌러보았다. 용케도 벨은 작동을 하며 목쉰 송아지의 비명처럼 외마디 소리를 질러대었다. 잠시 후 누군가의 부산함이 안으로부터 느껴져 왔다. 미닫이 방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 슬리퍼를 끄는 소리, 그보다 더 아련히 들려오는 나지막한 소리에는 늙은 어머니의 숨결이 묻어 있었다. 아마도 대문을 열어주러 나오는 오빠 뒤에서 기운 없는 어머니가 열린 미닫이 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뭐라고 한마디를 중얼거리고 있으리라. 나는 그때서야 울컥 밀려오는 그리움에 눈이 시려왔다. 철대문의 잠금새 열려지는 부산한 소리 끝에 두해 전에 할애비가 되었다는 오빠가 정말 할애비 같은 얼굴을 내밀었다. 어서 와라.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어머니가 너를 어찌나 기다리시던지 하루 종일 애기처럼 보채서 혼났다. 허리만 안 아프셔도 벌써 마당까지 나와 계셨을걸. 어서 들어가자. 오빠는 정말 노인 같은 말투로 나를 맞았다. 대문을 들어서니 부엌문 앞에 오독하니 서 있는 올케도 손주를 본 여인답게 당당하게 늙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애기씨. 어머님부터 뵈어야지요. 그녀는 할미답게 늙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시누이를 경계하던 세댁대의 싸늘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 다정하긴 해도 따뜻함이 배어나오지 않았다. 야야, 이제 오냐? 내 새끼, 이제 오냐? 천천히 안채로 걸어가는 내 귓속으로 갑자기 가늘고 뜨거운 물줄기가 스며들었다. 어스름한 불빛 아래서 반쯤 열려진 미닫이 문 사이로 상체를 내밀고 깜빡인다기보다는 뻐끔거리고 있는 듯한 어머니의 퀭한 눈이 그대로 내 가슴 안으로 바뀌어왔다. 나는 천천히 도방으로 올라서 대돌 위에 신발을 벗어놓고는 아주 느릿느릿 어머니에게로 다가갔다. 모녀상봉의 의식을 정중히 치루어 내려는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다. 12년 만의 모녀상복이란 의식을 무시해버리기 위해 나는 그렇게 느리고도 소년덕스럽게 어머니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내가 태어난 방 안에서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귀뚜라미처럼 새까맣고 쪼그라진 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만 연필로 찍어놓은 까만 점만큼
작게 축소되어 버릴 것만 같았다. 늘 하얗고 폭신해 보이던 창호지가 깨끗하게 도배되어 있던 방벽엔 푸른 사방형 무늬의 벽지가 색이 바랜 채 발려 있고 지난 날 반듯해 보이던 벽면도 불룩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다. 이미 휘어져 버린 어머니의 등뼈만큼이나 내가 방 안을 휘휘 둘러보미 무색했던지 오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올해 새 집을 짓는다고 도배를 안 했더니 엉망이구나. 여기저기 기둥이 썩고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수리를 하느니 아예 허물을 버리고 2층 집을 지으려고 설계까지 했는데 아 그놈의 IMF인가 뭔가 때문에 영 경기가 안 좋아 당분간 미루었단다. 하긴 어머니 살아 생전엔 집을 건드리지 말라는 아버님 유언도 있었지. 두 분이서 얼마나 공을 들여 이 집을 해마다 고치고 단장해 오셨는데 오빠의 말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어느 결에 어머니는 그 나지막한 목소리를 귀여겨 들으셨던지 말참견을 하고 나섰다. 아니다. 나 죽기 전에 새 집 지어서 나 양지바른 방 안 간다오. 너희 아버지는 낡은 집 고치다만 갔다만 나는 아들이 지은 새 집에서 살다가 너희 아버지한테 가면 자랑할란다. 평생 집 한 칸 못 지어본 당신보다 아들이 낫더라고 말이다. 오빠의 얼굴에 서글픈 웃음이 어렸다. 몸은 저렇게 되셨어도 정신은 멀쩡하시단다. 우리 어릴 때 어머니는 참 말씀이 없으신 분이셨어. 그런데 지금은 마치 애들처럼 하루 종일 조잘거리신단다. 가뜩이나 말수가 없는 내 올케가 어머니 말씀 받느라고 죽을 지경이지. 오빠가 서글픈 웃음을 흘리는 사이에도 어머니는 내 손과 볼을 쓰다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야야, 곱던 네 얼굴이 이게 웬 말이냐? 곱던 내 딸이 왜 이렇게 되었어? 나는 내 볼을 연신 쓰다듬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아보았다. 가시처럼 가늘고 거칠은 손, 그러나 동그랗고 커다란 손마디에서 나를 기르고 이 집을 갖고 온 어머니의 따뜻함이 느껴져 왔다. 엄마,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당연히 늙는 것이오. 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아이처럼 실축해지더니 내 손 안에서 가시 같은 손을 뿌리쳐 빼냈다. 명균과 그놈, 너 채 갖고 미국 가더니 결국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구나. 이렇게 만들 걸 나무 딸 달라고 저 대문 밖에서 소리소리 지를 때는 언제고. 그놈 하는 짓이 사내답고 패기 있다고 너희 아버지가 달랑 너를 내주고 말았지. 그래, 그놈은 잘 산다던. 틀니를 낀 어머니의 목소리는 자꾸 입안으로 말려 들어갔지만 그놈은 잘 산다든 하는 끝말에는 명확한 미움과 호기심이 어려 있었다. 이번엔 내 표정이 아마 어머니를 닮은 채 실축해 있으리라 생각하며 나는 어머니의 퀭한 눈을 외면하였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다 옛사람인데 잘 살겠죠 뭐? 벌써 60고개에 이른 오빠의 주름진 이마가 어두워졌다. 그는 무슨 말인가를 할 듯 하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더니 부엌 쪽에 대고 저녁 준비를 빨리 하라며 죄 없는 올케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는 오빠의 고함 소리에 슬쩍 아들 눈치를 보더니 다리를 오그려 무릎을 가슴께에 붙이고 이미 둥글게 굽어버린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아 가시 같은 두 손을 무릎 위로 가만히 올려놓았다. 어머니의 마르고 검은 그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검은 귀뚜라미가 애써 몸을 오그리고 있는 것 같았다. 무릎 위에 놓여있는 단단하고 검은 가시 같은 아니 귀뚜라미의 갸날프고 검은 앞발 같은 어머니의 손을 만지면 금방 귀뚤귀뚤하는 서글픈 노래소리가 울려나올 것만 같았다. 이 내가 어릴 때
어머니처럼 저렇게 무릎을 모아 세우고 앉아있던 마른 노인이 있었다. 항상 풀이 빳빳한 흰 무명치마 쪼고리를 입고 있던 외할머니는 귀뚜라미가 아니라 차라리 가늘고 몸이 푸른 한 마리의 여치 같았다. 마르고 늙기는 어머니나 외할머니나 똑같았지만 외할머니에게서는 왠지 모를 당당함이 느껴졌다. 어머니가 모든 것에 맥을 놓고 이미 늙은 육신에 대해 애착을 버린 채 새까만 귀뚜라미가 되어버렸다면 외할머니는 비록 늙고 마른 육신일망정 기품을 유지하려 애를 쓰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은 조금만 건드려도 귀뚤귀뚤 서글픈 노래가 울려나올 것 같지만 외할머니는 그렇게 쉽사리 소리를 만들어낼 것 같지가 않았다. 그 대신 외할머니의 무릎 위에 놓여있는 마르고 긴 손가락을 잡으면 오랫동안 참아왔던 긴 한숨이 토해서 나올 것만 같았다. 사실 이 집은 외할머니의 집이었다. 예의 범절을 고루 배운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온갖 자수에 음식 솜씨를 익히고 머슴놈들 등짝에 바리바리 짐을 실어 호사스런 혼사를 치렀다는 외할머니. 외갓집의 가세가 좀 기울고 있는 것이 마음에는 걸렸으나 그래도 양반가의 핏줄을 받은 데다 일제 치하이긴 해도 외할아버지가 관직에 있는지라 기품 있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런데 해마다 아이를 베어 출산을 하여도 아이는 사산이 되거나 살아나왔어도 사흘을 못 넘겨 죽기가 여러 번이었다. 여섯 번인가 실패한 끝에 겨우 어머니를 얻고 두 해 뒤엔 경사스럽게도 아들을 얻었으나 아들을 낳고 얼마 후 출장을 떠났던 외할아버지는 호련히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 외할머니의 나이 32, 어머니는 3살이었고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의 남동생은 핏덩이였다. 그렇게 얻은 아들마저도 훗날 잃어야 했던 할머니의 한많은 삶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있는 이 집. 이곳에서 삶을 꾸려온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와 나의 모습 안엔 한평생 아들을 기다렸던 할머니의 한숨이 묻어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과부가 되어버린 외할머니는 공궁에 지는 살림에 비록 자신의 혼수옷을 고쳐 어머니에게 입히며 살아왔어도 양반의 채통을 잃지 않고 항상 걸음걸이마저도 품위가 있던 노인이었다. 야야, 그러니까 네가 32에 혼자 되었냐? 어쩌면 그리 네 외할머니하고 똑같더냐? 내 하나뿐인 딸 자식이. 그게 격세유전이라고 하는 게지? 네 외할머니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낳고 남편하고 사별했다만 너는 어찌 포태 한번 못해보고 생이별이라냐? 어머니는 멀거니 초점을 잃은 내 눈동자 속에서 어느새 외할머니의 그림자를 느꼈든지 틀리 사이로 우물우물 말을 삼켰다. 내가 어머니의 겉모습에서 외할머니를 그려내고 있는 사이 어머니는 나를 보며 외할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놈이 딸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온 동네 소문을 내고 너를 다른 데 시집도 못 가게 하더니만. 아직도 어두운 이마전을 한 오빠의 눈치를 실근실근 살피며 어머니는 다시 한번 중을 그렸다. 그래, 그런 날이 있었다. 저기서 초록색 철대문을 쾅쾅 두들기며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던 봄밤이 있었다. 나는 금지를 사랑한다. 나는 금지를 사랑한다. 온 동네가 떠나갈 땐 내 이름을 부르며 그 봄밤을 떠들썩하게 만들던 그는 그 박력에 반한 아버지와 청주 몇 잔을 나눈 끝에 기어이 나를 차지하고야 말았다. 그런데 그의 사랑은 그 봄밤에 그렇게 와르르 쏟아지는 폭포처럼 충격적인 고백이었듯 그의 결별도 갑자기 흐르던 폭포가 멈추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것이었다. 졸업 전부터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복학생 명구 선배와 별 마음 없이 차를 마시고 저녁을 먹고 의미가 있을 리 없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졸업을 하자 나는 당연히 진보따리를 싸들고 고향집으로 와버렸대. 시집을 오라는 남자도 없었고 와서 일을 하라고 붙드는 사무실 한 군데도 없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간 학창시절을 보낸 도시생활의 외로움에 고향집의 아늑함 속에 몸을 묶고 싶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막상 짐을 꾸리려니 고작 이렇게 돌아가자고 힘들게 공부를 했던가 싶은 생각에 마음이 쓸쓸해질 때 명구 선배가 불쑥 내 하숙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박스에 내 책들을 담아주기도 하고 이불 보따리를 묶어주기도 하면서 무슨 말인가를 할 듯 하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사정이 가까웠어야 돌아갔다. 다음 날 나는 예정대로 화물로 짐을 붙이고 간단한 옷가방만 하나 든 채 고향으로 향했고 봄 기운이 피어나던 고향집 담장엔 새순이 돋는 널씬한 목련나무가 나를 반기고 있었다. 귀향의 포근함, 그러나 왠지 무엇인가를 잃고 돌아온 것 같은 허전함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대학 4년 동안 그 흔한 연애다운 연애 한번 못해본 것은 내 탓이 아니었다. 남보다 밉게 생긴 것도 아니면서 남들 다 갖는 여자다운 요기가 내게 없던 것은 나를 양육해준 외할머니의 지나친 유교적 교육 때문이었다. 가끔은 예쁜 소녀라는 칭찬을 들으면서도 나는 매력있게 웃을 줄을 몰랐다. 나의 치아는 하얗고 가지런했으며 입술도 제법 도톰하고 아름다웠다. 입을 벌려 웃을 낮추면 얼마든지 사내를 녹이는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터였다. 그러나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격언처럼 내 귀에 박혀 있었다. 함부로 웃지 마라. 여자는 웃음이 헤퍼 보여서는 안 돼.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말씀은 여자는 함부로 감성을 발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자라면서 어머니가 마음껏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우스운 일을 만나면 차라리 찡그려졌다. 웃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괴로운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저 똑같은 표정으로 담아내며 묵묵히 집안일에만 열중하던 어머니가 햇살이 장지문 사이로 오롯이 스며들던 어느 밝은 대낮에 아버지의 점심상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장면은 내 기억 속에서 항상 고요하던 어머니의 모습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그 당시 너무 어렸던 나는 그저 어머니의 눈물을 따라 앙앙 울어버렸고 어머니는 아직 점심을 다 마치지도 않으신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나는 어머니의 도련한 눈물이 아버지의 단 한 번 남봉길을 붙잡았던 것을 알았다. 아마도 외할머니는 그 장지문 밖에서 기품 있게 허리를 펴고 어머니의 울음을 눈치채고 계셨을 것이다. 요염하기로 장 안에 소문이 난 기생과 바람을 피우던 사위를 가라앉히기 위해 할머니는 그날만은 어머니의 감정 발산을 허락하셨던지 모른다. 아무튼 내가 연애 자국하나 지키지 못한 재미없는 처녀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벌써 세상을 떠나신 후였다. 나에게 함부로 웃지도 울지도 말라고 참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벌써 외할머니의 여성 억압 정책에 잘 길들여진 작품이었다. 그러나 외할머니가 이미 떠나시고 난 그때 나의 작품성을 감상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아버지는 관연한 처녀가 애인 하나 물지 못하고 홍기가 되어 방구들만 깔고 앉아 있으니 걱정이라는 듯 한숨을 쉬었다.
내가 물어익는 봄기운에 나른한 하품을 해대며 재미도 없는 레이스 뜨개질에 억지로 정신을 팔고 있던 어느 밤, 유난히 포근한 기운이 나로 하여금 공연히 마당 가운데를 쳐다보게 만들었다. 어느새 목련은 하얀 얼굴을 어둠 속에서 활짝 열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 때문에 더 유혹적으로 보이는 목련의 하얀 얼굴에 왜 그런지 가슴 언저리가 저려오던 순간 갑자기 대문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부산하게 뛰어가는 소리 같기도 했고 술 취한 남자가 싸움판을 벌이려는 전초전의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돌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는 명구 선배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금지를 사랑한다. 나는 금지를 사랑한다. 그 소리는 적어도 10번 이상이나 반복되었다. 똑같은 단어의 반복이었지만 소리의 강도는 말이 반복될수록 더 강해져 갔다. 내가 손에 들고 있던 뜨개질감을 집어던지고 마루 끝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야트막한 담너머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집 대문께로 몰려드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눈에 잡혀왔다. 그들은 우리 집 토담이 시멘트 담으로 바뀌어 쌓일 때처럼 나무 대문이 초록색 페인트가 반짝이는 철대문으로 바뀔 때처럼 슬금슬금 모여들었지만 어둠 때문에 가늠할 수 없는 그들의 눈빛이 호기심과 비웃음으로 범벅이 되어버렸으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내가 4세기 되었을 무렵 그는 내 오빠의 거센 손에 이끌려 그만 나의 정다운 옛집으로 발길을 들여놓고 말았다. 물론 그는 술에 엄청나게 취한 채였다. 버릇없는 녀석이었지만 허우대가 멀쩡한 데다가 머리가 좋아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장학금까지 받아놓은 처지라니 그렇게 밉게만 볼 것도 아니라는 듯 아버지는 그에게 술잔을 내밀며 딸을 데려가라고 허락하셨다. 내가 그를 따라 미국에 가기 위해 소속을 서두른 것은 아버지의 허락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명구 선배의 사랑을 받아들였던 때문도 아니다. 명구의 고함 소리에 슬금슬금 우리 집 대문 앞으로 몰려와서는 저희들끼리 수군거리던 동네 사람들의 표정을 정확히 바라볼 수 없게 하던 그 어두웠던 봄밤의 불명확한 유혹의 기운 때문이었다고 해두자. 나는 벌써 하얀 목련이 어둠 속에서 철양아리만큼 아름다운 얼굴을 쳐들고 있을 때 가슴 언저리가 까닭없이 저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았던가. 그것은 알 수 없는 갈망의 조짐이었다. 그렇다. 나의 갈망은 그 봄밤에 그렇게 이 옛집에서 문을 연 것이었고 하필이면 명구는 그 밤에 우리 집 대문 앞에 대고 내게 사랑의 고백을 했다. 사실 그의 고백과 내 갈망의 시작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다. 그것은 다만 시간적인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나는 그와 나의 연관성 없는 행위의 동일한 시간성 안에서 수군거리던 동네 사람들의 희끄무레한 실루엣을 곁눈질하며 다만 이상한 부끄러움을 자각했을 뿐이다. 나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를 따라 비행기에 올랐다. 연애 사고가나 찍어오지 못한 밍밍한 처녀가 갑자기 무수한 연애 자국으로 점철된 화려한 처녀로 오인되는 그 모순을 동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우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학생의 아내로서 고달픈 이영말리의 생활을 무사히 견뎌낸 것은 좋은 일에도 굳은 일에도 내색하지 말라는 외할머니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그 어려운 세월을 견뎌준 내게 고마워하며 명구 선배가 새 직장에서 제법 괜찮은 수입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동안 미루어 왔던
아이 가지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나의 달그리 날짜에 신경을 쓰는 것은 나보다도 오히려 그가 더 심했다. 내가 생리혈을 막아내려고 옷장안의 생리대 뭉치를 찾으려 치면 언제나 한숨을 쉬는 것도 그였다. 피임을 너무 오래 했던가 봐. 5년 동안이었어. 어려운 생활에 아이가 생길까 봐 피임약을 복용한 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을 만난 사람처럼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마치 자기가 피임약을 복용했던 불편을 겪었던 것 같이 말했다. 정작 체질에 맞지 않는 피임약을 복용하며 헛구역질까지 해댔던 것은 나였는데 아이의 양육비가 지출되지 않는 그의 넉넉한 수입으로 나는 매달 정확히 날짜를 맞추어 달그리를 하게 되는 날이면 소소한 물품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부피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비엔나산 크리스탈 장식품이라든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낡은 새집을 사들인다든가 값비싼 크리스탈 장식품은 부피가 제법 큰 식탁용 촛대에서부터 손가락만한 꼬마 인형까지 그 숫자가 늘어갔다. 겉 표면이 터실거리는 나무에 수성 페인트 칠을 한 새집들도 그 모양과 색깔이 가지각색인 채 거실을 점령했다. 그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점점 얼굴을 찌푸려 가더니 언젠가부터 내 소장품의 숫자에 비례하여 외박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친구하고 한 잔, 일 때문에로 얼렁뚱땅 얼버무리다. 나중엔 그것도 시들한지 아예 변명도 하려들지 않았다. 내가 생활에는 아무 소용도 없는 물건들을 모아들이는 것에도 스스로 지쳐갈 무렵 그에게 아이가 생겼다. 그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말은 그의 아이가 여자의 뱃속에 생겨났다는 말이었다. 차라리 무슨 영화에서처럼 남자인 그의 뱃속에 아이가 생겨날 수만 있었다면 나는 이혼녀란 이름만은 모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화가 아니었다. 그의 뱃속에 아이가 생겨나기는 불가능했고 나의 뱃속에 아이가 생기는 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일이었다. 그의 아이는 한국말을 겨우 더듬더듬 구사하는 이민 2세의 처녀의 배 안에 생겨나고 말았다. 그들이 어디서 만나 어떻게 사랑을 나누었건 나는 알 바가 아니었다. 그 넓은 남의 나라 땅 한인사회는 좁아터진 곳이므로 그녀와 그가 만날 우연이나 필연은 얼마든지 널려있는 일이다. 외로움의 순내를 풍기기만 하면 잔뜩 물이 오른 처녀가 저절로 암내를 풍기며 그들은 어느 결에 암수의 교착 상태를 이루고 마는 것이니까. 그녀의 뱃속에서 아이가 뛰쳐나오기 전에 나는 거처를 옮겼다. 그러나 내가 애써 모은 소장품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 왔다. 그것들은 그대로 아이를 갖고 싶은 명구의 소망과 내 허망한 달그리 사이에서 태어난 그 집의 자식들이었다. 그 집을 떠난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진 물건들을 명구는 썰어내다 버렸는지 아니면 물질적 가치를 계산하여 누구에겐가 헐값으로 팔아버렸던지 조금 더 미화시켜 상상하면 그래도 그 봄밤 내 옛집의 대문 앞에서 목이 터져라 사랑을 고백하던 순간을 생각하여 그대로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그는 법정의 판결에 따라 내가 자립할 때까지 보내주기로 한 얼마간의 생활비를 5년 가까이 꼬박꼬박 붙여오는 것으로 내게 진 빚을 갚고 있다. 3. 잠을 청하려고 자리에 누웠다가 문득 그 밤의 목련이 생각나서 미닫이 문을 살며시 열어보았다. 노랗게 색이 바랜 창호지가 발려온 나무살 문이 가볍게 열리려다 문틀에 걸려 잠시 삐그덕거렸다. 아마도 문틀의 나무마저도 비틀어진 모양이었다.
그래도 건축 감정가에 의하면 한 2년은 더 이 집 기둥이 버틸 수 있다고 했다. 그 사이 IMF도 풀리고 오빠의 건축 자재 사업도 경기가 좋아지면 이 집은 허물어지고 만다. 어차피 세상 안에서 더 버틸 수 없는 것은 사라지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나는 중간에 걸린 채 멈춰 있는 상지문을 마저 열려다. 어느새 콜콜 코를 고는 어머니의 잠든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자그마한 몸집을 웅크린 채 잠이 든 어머니의 모습은 언뜻 여자의 뱃속에서 몸을 웅크린 태아처럼 보였다. 가느다란 뼈 위에 최소한의 살갗만을 입고 주름살 투성이의 얼굴로 몸을 웅크린 태아. 생기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명구가 사들고 왔던 육아백과 사전에서 눈이 시리도록 바라보던 태아의 모습과 흡사했다. 생각하면 사람이 생겨나는 모습과 쓰러지는 모습이 저렇게도 닮아있는 것인가 싶었다. 코를 골던 어머니가 내 눈길을 의식했든지 잠깐 몸을 뒤채었다. 다시 비틀린 문틀 사이에서 멈춘 미닫이 문을 붙잡고 이리저리 밀어보았다. 비틀린 나무 틈을 조금 지나고 나니 문은 예전처럼 쉽게 밀어졌다. 나는 대문 옆 담장깨로 눈길을 던져 황망히 목련나무를 가늠해 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뿌연 담장의 윤곽이 길가 가로등 불빛을 받고 초라하게 서 있었지만 그 담장 밑에 서 있을 목련나무는 눈어림으로 찾아보아도 보이질 않았다. 아마도 나 떠난 후의 어느 날 아버지의 톱질에 그 목련나무는 비명도 못 지른 채 둥치를 절단당했던 것이 아닐까. 딸의 이혼 소식에 붕괴하던 아버지가 그 목련이 피던 밤을 떠올리며 명구의 사지 대신 목련의 둥치라도 잘라내며 분풀이를 하셨을까. 그 후 한 1년이나 앓다가 돌아가셨다는데 면목이 없어 돌아와 보지도 못했던 이 고향집에서 나는 한밤중에 목련의 실루엣을 찾다가 그만 제 풀에 실없이 웃어버렸다. 생각해보니 지금은 이미 목련이 지고 없을 초여름이었다. 아마도 지난 봄에 꽃을 피우던 목련나무는 그 세월 사이 가지를 살찌우고 거기 그대로 서 있으리라. 내일 아침 햇살이 밝으면 거기에 그렇게 서서 나를 바라보며 반기리라. 아니, 한금지 씨, 이번 주 들어 양이현의 하얀 목련이 벌써 몇 번째예요? 김 부장은 나를 힐책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신문 방송학과 출신에 적은 월급이라도 군소리 안 하겠다기에 일자리를 주었더니 웬 주책이냐는 말을 그는 애써 삼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봄이잖아요. 청취자들이 봄을 물씬 느끼게 해줘야지요. 고향의 봄을 틀을 수는 없고. 내가 너스레를 떨자 김 부장은 더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한금지 씨, 이 노래에 무슨 사연 있어요? 방송은 디스크 자켓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을 위한 것이란 정도는 기억해둬요. 더구나 여긴 행동 반경이 적은 이민사회예요. 시골 동네 유선 방송을 듣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 사이클이 많은 것도 아닌데 같은 곡이 그렇게 여러 번 나가면 어떻게 해요? 김 부장은 정확히 말하면 나보다 한 살 아래였으나 내게 윗사람 노릇을 톡톡히 하는 내 상관이었다. 그도 그 짓이 좋아 이 바닥에까지 와서 방송쟁이 노릇은 하고 있지만 박봉으로 가정을 꾸리자면 답답할 것이었다.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그래도 가끔 아랫사람에게 호통이라도 쳐봐야지만 속이 풀릴지도 모를 일이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봄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얀 목련은 틀지 않겠습니다. 나는 머리를 조아리진 않았지만 정색을 하고 그에게 사과했다.
맨날 그 날씨가 그 날씨인 이 LA 바닥에서 개설의 경계선이 어디 있다고 봄타령이람. 그는 혼자 투덜거리며 스튜디오를 나갔다. 하얀 목련은 양희연의 음성이 가라앉으며 끝나가고 있었다. 김 부장은 정확히 하얀 목련이 시작되었을 때 자기 사무실에서 발을 떼어 내게로 왔다가 하얀 목련이 끝날 때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을 것이다. 명구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그럭저럭 궁색하지 않는 생활은 꾸릴 수 있었지만 소일거리를 찾아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이민방송의 말단 디스크 작게가 된 것이 벌써 6개월째였다. 첫 해에 겨우 일주일 주어지는 휴가에 맞추어 고향집을 12년 만에 방문한 것에는 나도 알 수 없는 이상 심리가 괴어 있었다. 일을 시작하기 전 지천으로 시간이 남아 돌 때는 그렇게 한번 다녀가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도 끄떡 안 하던 내가 집이 곧 흘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내가 이 짧은 휴가 기간에 그것도 집이 흘리는 일에도 좀 유예 기간이 생겼다 싶을 때에야 고향집을 방문하고 싶어졌던 것은 이상한 일이다. 어쩌면 요즘 들어 부쩍 열을 내는 마이클의 생활을 피해보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내가 살고 있는 백인 지역 아파트에서 처음엔 백인 이웃과 담을 쌓다시피 지냈는데 한인 방송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묘하게도 그 백인 이웃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 한국 사람과 한국 음악에 휘몰리다. 겨우 돌아와 아파트의 현관문에 열쇠를 꽂을 낮추면 여기저기서 가느다랗게 울려오는 영어의 뉘앙스가 갑자기 상쾌하게 느껴졌다. 어찌 생각하면 그것은 삶에 대한 일종의 방관이었다. 내게 얼룩져 있는 명구로부터의 상처, 삶의 존속을 위해 궁색하게도 끼어들어간 이민사회의 직장, 나를 식상케 하는 것들로부터 도피를 꾀한다는 것이 백인들과의 무책임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냈는지는 모를 일이다. 원래 언어란 인간의 마음을 교류하기에 완전한 도구는 아니었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함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감정교류의 불투명함, 그로 인해 허술해지는 상대에 대한 감정의 경계선은 나를 편안하게 했다. 그런데 그 허술해 보이던 감정의 경계선은 사실은 함정이었다. 허술해 보였던 것은 단지 언어의 경계선이었을 뿐 수영복만 걸친 반나체의 몸으로 아파트 한 수영장에서 만난 마이클의 건강한 몸에서 북설거리는 가슴털을 바라보며 나는 무책임한 감성의 깊은 함정으로 침몰해버렸다. 독신이고 엔지니어인 그가 나보다 세 살이나 연하라는 것을 알면서도 깊은 생각 없이 몇 번인가의 정사를 나누었다. 그처럼 쉽게 그에게 나를 방관해버린 것은 외지에 홀로 버려진 나이 먹은 고아의 외로움과 명구의 욕망에 길들여진 내 육신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었다. 서로 따로따로 사느니 집을 합치면 월세도 반으로 줄고 경제적일 수도 있다며 미국식 동거를 제의해오는 마이클의 생활로부터 잠시 피해 있고자 돌연한 고향 방문을 결심하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미닫이 나무 살문이 비틀어진 문틀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조심스레 문을 밀어 닫고 어머니 옆에 살며시 누워 잠을 청해 보았다. 아무리 눈을 감고 있어도 시차 때문인지 영 잠이 오지가 않았다. 웅크린 채 코를 골다가 무심결에 몸을 뒤채는 어머니에게서 좀약 냄새 같은 것이 풍겨왔다. 봄이면 겨우내 입던 털 스웨터를 세탁하여 옷장 서랍에 넣을 때 신문지에 싸서 옷 사이에 집어넣던 그 박하덩어리 같은 좀약의 내음, 섬유를 갉아먹는 미생물을 죽이기 위한 약과
황폐해지는 어머니의 육신에서 풍기는 냄새가 비슷하다는 것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 노비불이 말려 올라간 사이로 어머니의 메마른 종아리가 가느다란 막대기에 아무렇게나 말아놓은 누더기처럼 어둠 속에서 초라해 보였다. 어머니는 그 볼품없는 다리로 두어 번 허공에 대고 발길질을 하는 신용을 하더니 돌아 누웠다.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잠결에 다리가 저린 까닭인지도 몰랐다. 갑자기 갈색 틀이 북실거리는 마이클의 단단한 종아리가 떠올랐다. 그의 머리칼은 금발에 가까운 밝은 갈빛이었으나 가슴과 다리엔 검은색에 가까운 털들이 무성하였다. 어머니의 초라한 종아리와 마이클의 유혹적인 다리 사이, 이 옛집에서 태어나고 자라 이 집에서 결혼의 운명이 지어지던 나와 미국의 마이클 사이에는 땅의 거리와 세월로는 가늠할 수 없는 아득함이 놓여있다. 그 거리를 잴 수 없는 아득함 사이에서 불쑥 외할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기름한 얼굴에 거의 백발이 된 머리를 언비녀로 쪽지어 얹고 얇은 입술을 꼭 담은 모습. 오랜 세월 전에 삶의 피안처 쪽으로 옮겨가 버린 할머니의 모습이 이 집과 내 삶의 아득함 사이에서 서 있었다.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든 어머니의 체취, 삶과 죽음 사이, 어머니의 초라함과 마이클의 유혹적임, 옛집과 미국, 하얀 목련과 상처, 내 삶과 외할머니, 내 상념은 쉬지 않고 펼쳐졌다. 왜 그런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는 듯 하여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슬픔이 밀려오는 것인지 졸음이 밀려오는 것인지 분명치는 않았지만 심신은 더없이 피곤했다. 4. 벽 너머 부엌에서 그릇을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장지문 안으로 뿌연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 결에 잠이 들었던가 아니면 스스로의 괴로움에 혼절했다가 저절로 깨어났는가 머릿속이 몽롱했다. 얇은 흙벽 너머의 부엌에서 아침을 짓는 올케에게 뭐라고 참견을 해대는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음성은 마치 파리 한 마리가 내 귀전에서 왱왱대고 있는 것처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작게 들렸다 하는 것은 아마도 내가 잠이 덜 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가시 같은 손이 어느새 내 볼을 쓰다듬고 있었다. 어머니가 언제 허리가 구부러진 몸으로 그렇게 빨리 부엌에서 방으로 건너올 수 있었던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오래된 집이라도 어머니의 편리를 위해 억지로 입식 부엌으로 개조를 했다는 것이 생각났다. 어머니가 옛날처럼 바닥이 깊은 부엌에서 뒷방 문턱을 짚고 올라와 이 안방까지 돌아오자면 수월 차는 시간이 걸렸으련만 이제는 방 높이까지 평평해진 부엌에서 그냥 뒷방을 돌아 안방으로 들어오는 데는 아무리 기운 없는 몸이라도 어려운 일이 아니리라. 일어나 아침 먹자. 어제는 여독에 입맛이 없다며 저녁밥도 뜨는 둥 하는 둥 하더니 나는 대답 대신 어머니의 껄끄러운 손을 잡고 몸을 일으켰다. 어머니의 퀭한 눈이 장지문을 뚫고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가득 담은 채 물기에 얼려 있었다. 그래도 아직 곱구나. 내 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이쁘구나. 지난번 너희 오래비가 전화했을 때 좋은 사람이 있다고 했다면서? 그래, 그 사람이 누구냐? 웬만하면 고운 때가 가시기 전에 좋은 인연 시작하거라. 너희 외할머니 청산 가부. 아이고, 생각만 해도 넌들이 난다. 청산 과부 분풀이를 딸 자식인 나를 끼고 살면서 다 하지 않았겠냐?
사람이 한이 쌓이면 못 쓴다. 적당할 때 한풀이 하고 넘어가야지. 어머니의 마른 손이 헐렁한 자리 옷 밖으로 나온 내 어깨를 쓰다듬고 있었다. 좋은 사람이 있긴요. 오빠가 하도 캐묻기에 그냥 귀찮아서 해보았던 소리예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련히 나타나려고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개 장롱에 넣었다. 무심한 척 움직였지만 가슴이 서늘해왔다. 마이크를 의식하고 무심히 오빠에게 내뱉었던 말이 어머니에게까지 번져 있는 것이 새삼 놀라웠다. 그 대상이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남자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당장에 숨을 거두고 말 것이다. 세수를 하려고 자리 옷차림으로 마당 수도가로 나갔다. 어제 저녁 해그럼역에 어선풀에 하던 집의 모양새가 아침 햇살에 낡은 몰골을 그대로 드러냈다. 오빠네 내외가 거주하는 아래채 지붕엔 낡은 기와장 사이에서 풀들이 제멋대로 자라나고 지난 날 주로 아버지가 손님을 맞으시던 사랑채는 지붕 한끝이 아예 주저앉은 채 방문 앞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백여 평의 흙마당 끝에는 얕은 시멘트 담장이 곧 허물어질 듯 불안하기만 했다. 나는 얼른 그 담장 언저리로 눈길을 던져 목련나무의 자취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곳엔 키 낮은 풀들이 여기저기 자라고 있을 뿐 목련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수도가에서 세수를 마친 오빠가 수건으로 목 언저리를 닦으며 내게 다가왔다. 뭘 그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냐? 집골이 너무 흉하지? 이 동네에서 이렇게 오래된 집은 우리 집뿐이다. 그래도 이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해마다 집 건사를 잘 하셨던 덕분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론 내가 통 집을 돌보지 않았으니 지금 이 꼴이 당연하지. 나는 언제부턴가 새 집 지을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 아무리 시골이라지만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살기 불편한 재래식 집에서 사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다. 서울 새며느리가 한 번씩 내려오면 그 불편해하는 모습이 안쓰럽더구나. 하긴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불편한 게 어디 한두 가지래야지. 부엌이야 아버지 생전에 억지로 입식으로 고쳤다만 나는 사실 그때도 못마땅했단다. 아예 새 집을 짓지 뭐 때문에 해마다 저렇게 돈을 들여서 오래된 집을 고치시나 하고 말이야. 오빠는 집을 돌보지 않았음을 변명하며 아직도 담장 밑을 두리번거리는 내 눈길을 쫓고 있었대. 오빠, 저기 담장 밑에 있던 목련나무 어디로 갔지? 안방에서 방문을 열면 마주 보이던 그 목련나무 말이야.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 밑으로 걸어갔다. 오빠의 발걸음이 나를 따라 담장 밑까지 왔다. 아, 여기 있던 목련나무? 그거 저절로 죽었어. 언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나는 아버지가 떠나신 뒤 통 집을 돌보지 않은 그의 게으름을 책망하듯이 물었다. 아니다. 목련나무 죽은 지는 오래되었어. 아마 너 떠나고 몇 해 지나서였지? 목련의 죽음을 확인하는 내 가슴이 왜 그런지 서늘해져 왔다. 왜 죽었는데? 다그치는 내 물음이 의외라는 듯 오빠는 아직도 물기가 남은 얼굴로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왜긴 그냥 죽었지. 그 목련나무가 사실 언제부터 이 집에 있었던지 생각도 안 난다. 제명이 다 되어서 그랬던지 그냥 비실비실 말라가더니 어느 날 보니 죽어있더구나. 그런데 목련은 왜? 나는 그의 물음에 머쓱해졌다. 하긴 그 밤에 목련을 보고 내 가슴에 알 수 없는 갈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니 그는 그 목련에 대한 내 유난스런 관심을 짐작할 턱이 없었다.
그냥 물을 보았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목련이 그냥 죽었다면서? 나도 그냥 물을 보았어. 장난처럼 얼버무리는 내 말에 초로의 오빠가 중년의 여동생을 귀엽다는 듯이 바라보다가 마당을 가로질러 툇마루로 올라섰다. 뱃살이 제법 불룩한 그의 모습은 뒤에서도 허리깨가 무거워 보였다. 나는 무심히 오빠의 늙어가는 모양새를 바라보다가 그가 방 안으로 사라지자 그때서야 수도가로 걸어갔다. 흙마당에서 한자 정도 시멘트를 쌓아 올린 2평 정도의 수도가는 예전에 우물이 있던 곳이다. 지금은 메꾸어져 흔적도 없는 자리엔 커다란 고무 함지박 안에 올케가 담가 놓았는지 빨랫감들이 물에 잠겨 있었다. 양은 두레박을 한참 던져 내려야 겨우 물샘에 닿을 수 있던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여름이면 대낮에도 대문을 잠그고 목욕을 하시던 외할머니, 우두커니 서서 할머니의 벗은 몸을 신기한 듯 볼라치면 물을 끼얹으며 저리 가라고 호통을 치시던 외할머니의 늘어진 젖가슴, 껍질만 남은 피부 위로 아코디언처럼 드러나든 갈비뼈 밑의 가느다란 허리, 그 허리 밑에서 두 다리가 갈려나간 자리에 들어앉은 검은 그늘을 이미 다 보고 난 뒤 나는 길길대며 뒷마당으로 도망가곤 했다. 수돗물을 틀어 세수를 하려다 아버지가 또 억지로 만드셨다는 아래채 모퉁이의 목욕탕을 돌아보았다. 더운 물에 몸을 씻고 싶었다. 그러나 어쩐지 그 모퉁이를 돌아 목욕탕으로 걸어 들어가기가 마땅치 않아 플라스틱 대야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다. 여름이 시작되는 때였지만 이른 아침이라서인지 물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밤새 온갖 생각이 뒤엉키던 머릿속이 갑자기 맑아지는 듯 했다. 그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어낼수록 지난 12년의 세월이 씻겨져 나가는 것처럼 한결 개운해진 기분으로 얼굴의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내며 수도가에 선 채 집 안채를 올려다보았다. 만지면 금방 바스러질 듯한 낡은 기와가 얹혀진 지붕엔 아래채보다도 더 심하게 잡풀들이 자라고 있었다. 전날 어머니가 콩기름을 먹여 반들반들 가꾸던 툇마루는 니스칠이 벗겨지고 툇마루 끝에 달려있는 덧문의 뿌연 유리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반투명함을 바랬다. 옛모습 그대로인 것은 화강암으로 깎아 만든 토방 위의 대돌뿐이었는데 그 대돌 위에 비스듬히 벗어놓은 오파의 설리퍼가 없었더라면 집은 꼼짝없이 빈 흉가처럼 보여질 것이었다. 내가 얼굴의 물기를 닦으며 이리저리 집을 살펴보고 있을 때 오빠가 또 집에 대한 무슨 변명이나 할 듯 담배를 빼어 물고 방에서 나왔다. 너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아 모르겠지만 6.25 사변 때 폭탄이 하나 이 집 지붕에 떨어졌지. 다행히 불발탄이었어. 그래도 그 충격으로 대들보가 금이 갔던 것을 너 어릴 땐데 생각나냐? 내가 중학교 땐가 온통 지붕을 걷어내고 대들보를 바꾸었지. 그때 아버지가 그의 연도와 날짜를 붓으로 써서 대들보 위에 새기셨는데 집을 헐게 되면 그 대들보에서 아버지 글씨를 볼 수 있을 거다. 그는 어느새 내 옆에 서서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나는 오빠의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대들보 위에 붓글씨를 새기던 그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6.25 때 금이 간 대들보를 이제 사 바꾼다고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까지도 귀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마당 안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던 일꾼들, 여기저기 널려있던 건축 도구들, 그 사이로 젊은 어머니는 부엌일을 돕던 동네 아낙들과 함께 부지런히 일꾼들의 새참을 준비하고 계셨다.
어머니의 살집 좋은 아랫도리를 휘감고 있던 하얀 행주치마. 어머니의 얼굴엔 희망 같은 것이 감돌았고 외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즈음이었다. 4.19 때는 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들 때문에 불안한 부모님을 글쎄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친구놈들이 위협을 하며 이 집 담장을 넘어들었다더라. 아버지가 자유당 말기에 정치에 관여하셨던 것을 핑계삼아 그놈들이 시비를 걸었던 거지. 이래저래 사연도 많았던 집이다. 외할머니가 집을 나간 외삼촌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던 집이기도 하니까. 타월을 목에 두르고 툇마루로 올라서는 나를 따라 오빠는 느린 걸음을 떼며 피담한 담배꽁초를 마당 한가운데로 아무렇게나 집어던졌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림도 없을 오빠의 거짓거리가 공연히 이 집을 박대하고 있는 듯 했다. 마치 지긋지긋한 옛 세월의 자취가 어서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긴 오빠에겐 집을 통한 그 막연한 기다림이 있을 리가 없었다. 기다림이란 단어는 본래부터 여인들의 것일 뿐 남자에겐 어울리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외할머니의 기다림. 그 기다림은 은연중에 어머니에게로 세습되었고 이제 그 기다림은 아예 이 옛집의 흔적과 함께 자취를 감추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애끓던 외할머니의 기다림을 지금도 환히 기억하고 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피등이었다는 어머니의 하나뿐인 동생, 애지중지 길렀건만 이 집에서 9살이 되던 해 홀연히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그를 한평생 기다리던 할머니. 오, 우리 집엔 가끔씩 보살이란 이름을 단 여인들이 드나들었는데 그 보살이 항상 같은 사람이었던지 아니면 올 때마다 다른 사람이었던지는 나는 지금도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 어쨌든 할머니는 이따금 그런 여인들을 불러들여 돌아오지 않는 외삼촌에 대한 신통수를 물어보곤 하였다.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 언젠가는 이 집으로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얻기 위해 할머니의 눈매는 늘 눈물이 글썽하였다. 외할아버지가 관청에서 일하셨던 때문에 관사에서 살던 할머니는 갑자기 남편을 잃고 두 자식과 함께 새빵을 전전했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외할머니의 친정에서 할머니를 위하여 마련해 준 집이 바로 이 집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린 동생과 유년의 몇 년을 보내다가 동생이 어디론가 떠난 뒤 외할머니와 단둘이서 이 집에서 살고 있던 때 출가했다. 청산과부의 딸이기에 지체 높은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어머니는 중농 집안의 차남인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다. 다행히 아버지는 촌에서는 드물게 고등교육을 받은 덕분에 평생 융통성도 없는 공무원 노릇을 하며 이 집을 잘 지켜내었다. 재산을 불리는 데는 관심도 없이 한량기질을 지닌 아버지는 이 집에 살면서부터 집 마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어머니와의 결혼 생활은 평탄한 듯 했지만 웬일인지 어머니에겐 첫 자식인 오빠를 낳은 후 15년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가 늦게서야 겨우 낳은 것이 나였다. 그러니까 여러 식구가 살아왔어도 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뒤 고향으로 내려온 오빠네 자식들도 이 집에서 자라긴 했어도 태어나지 않았다. 나의 어린 시절 서울에서 공부하던 오빠가 떠난 집에는 항상 어머니와 할머니가 도란도란 옛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너 동생 얼굴 기억이나 나냐? 늘 눈물이 그렁거리던 외할머니의 눈매가 콩나물을 다듬느라 고개를 숙인 어머니의 이마전을 살폈다. 그럼요 어머니,
내가 그때 11살이나 되었었는데 그애 참 잘생겼었죠. 영리하기도 했고. 그런데 왜 집을 나갔을까? 늘 대꾸해 오던 말이라 말의 높낮이도 없이 대충 말을 꿰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외할머니의 눈물이 더 그릉그릉해졌다. 모든 게 좋아 속이지. 아니면 사람이 아는 게 얼마나 있다고. 그놈은 아마도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던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게지. 한마는 조상 귀신이 쓰였던지 객귀가 쓰였던지 그것도 아니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야 할 놈이 태어났던지 멀쩡하게 크던 놈이 딱 7살 되더니 말이 없어지고 밥도 먹지 않던 거 생각나냐? 생살에 뭐든지 생식만 하더니 통 애미 내 곁에도 오지 않더구나. 그러더니 9살 되던 해 봄이었어. 그렇게도 내 곁에 안 오던 놈이 그날 밤은 웬일인지 내 팔을 베고 누워서 눈물을 철철 흘리지 않겠냐? 나는 이놈이 왜 이리 우냐고 하면서 그냥 옷걸음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다음날 새벽에 집을 나가버렸지. 어린 놈이 갔으면 어딜 갔으랴 싶어 사람을 풀어 찾아보고 곧 돌아오려니 하고 기다린 게 몇십 년이구나. 그렇게 나가기 전에 부닥거리라도 한번 해볼 걸. 그렇게라도 해주었으면 제 속을 못 삭혀 집을 나가지도 않았을 걸. 어머니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 없이 콩나물을 다듬는 손을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두 분 사이에 앉아 그렁거리는 할머니의 눈매와 고개를 숙인 어머니의 이마전을 번갈아 보며 어린 가슴 속에 그 얘기들을 다 새겨두었다. 혹시 나 죽은 다음에라도 찾아올지 모르니까 이 집에서 떠나지 말고 너라도 그놈을 기다려라. 지가 살던 집이니 그래도 이 집은 기억할 거 아니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울먹거리며 이어졌다. 예, 어머니, 기다리고 말고요. 사실은 이 집도 따지면 동생 집이지요. 내가 잠시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지만요. 엄연히 어머니 아들에게 물려줄 집이지요. 어머니는 하도 반복해서 아무 느낌도 없는 말을 다시 중얼거리며 여전히 콩나물을 다듬었다. 그러니까 나 죽더라도 집 건사 잘 해라. 행여 집 모양새가 바뀌면 그놈이 어떻게 제 집인 줄 알고 찾아오겠냐. 아범들어 나 죽고 난 다음에라도 집을 고치는 거야 도리 없다만 아예 허물고 새로 짓지는 말라고 해라. 그놈이 찾아왔다가도 집을 못 알아보고 그냥 가면 어쩌냐? 할머니는 기어이 치마꼬리를 들어 눈물을 찍어내었다. 어머니, 걷는 마을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데 한번 불러서 다시 물어보실래요? 어머니는 눈물에 젖어드는 할머니의 치맛자락 위로 한숨을 날리며 고개를 들고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아도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구나. 누구는 사람의 형상이 아닌 원숭이 같은 모습으로 산천을 떠돌며 살고 있다고 하고 또 누구는 어느 산골 남자에서 돌을 닦고 있다고 하고 아무튼 꼭 여길 찾아올 거란다. 나는 못 보고 죽더라도 너 살아 생전해야 찾아오겠지? 눈물에 젖은 치마 꼬리를 들어 코끝에 매달린 콧물을 훔치며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를 따라 공연히 울먹거리며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가 그대로 낮잠이 들기도 했는데 레코드 테이프처럼 반복되던 두 분의 대화는 어느결에 내 기억 속에 선명히 자리잡게 되었다. 때문에 가끔은 얼굴을 알 수 없는 외삼촌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고 누군가 낯선 사람이 우리 집을 기웃거리게 되면 그 사람이 외삼촌인 듯 싶어 눈을 깜빡이며 자세히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외삼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낡은 사계경대 앞에서 멍청이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아침밥을 먹으라고 부르는 올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대충 로션만 문지른 화상기 없는 얼굴로 재래부엌을 돋구어 억지로 만들어낸 주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떠나던 그때는 분명 바닥이 움푹 들어간 부엌 바닥에 야트막한 부뚜막이 무쇠솥을 껴안고 있던 그 자리에 금속의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놓여있고 서양식 식탁 위엔 신경을 쓴 듯한 아침 밥상이 차려져 있다. 어머니의 얌전한 상차림을 그대로 전수한 듯한 올케가 오랜만에 고향에 온 나에게 베푼 배려였다. 사실 어머니의 상차림은 유난히 음식에 까다로우시던 외할머니의 양반적 전통을 전수한 것이었고 처음에 시집을 와서 허둥대기만 하던 올케는 그 세월 사이 어머니의 상차림을 그대로 배워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외할머니의 상차림이 지금 그대로 아버지가 억지로 만들어낸 이 옛집의 신식 주방에 차려져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옛집에 온통 어른거리는 것은 외할머니의 그림자였다. 할머니의 그 애끓던 기다림을 이어받은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면 올케가 음식 솜씨를 이어받듯 그 기다림조차 상속해 줄지 의문이었다. 기다림이란 단어가 남자에겐 통 어울리지 않음을 실감하듯 오빠는 그저 옛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싶어 이 집을 허물어버리지 못한 타박을 그 IMF란 경제 괴물에게 해대고 있다. 올케 역시 여자니까 기다림이란 단어만이라도 자신의 가슴 속에 새겨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나는 여독으로 깔끄러운 입안에 밥을 떠넣었다. 아침밥을 먹고 오빠가 자신의 생업인 건축 자재상으로 출근을 한 뒤 늘 벌레처럼 쪼그라든 시어머니의 말을 받느라 힘들어하던 올케는 내가 있음을 빌미로 오빠를 따라 나가버렸다. 저교하고 낡은 집엔 어머니가 툇마루 끝에 앉아 아침볕에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다. 멍청하게 허공에 시선을 띄운 어머니의 퀭한 눈매를 보노라니 가슴이 아파왔다. 나는 어머니의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 안채의 모퉁이를 돌아 뒷마당으로 들어섰다. 앞마당의 파는 듬직한 뒷마당엔 외할머니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옹기 항아리들이 장독대 위에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채 줄을 맞추고 서 있었다. 지난날엔 할머니나 어머니의 손길에 항상 반들반들 윤이 나던 옹기 항아리들이다. 그 장독대의 오른쪽 귀퉁이에 그늘을 만들고 있는 키 큰 대추나무, 그 옆엔 몇 그루 감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늙은 대추나무만이 고적하게 서 있다. 왼쪽 모퉁이 포도나무 넝쿨이 뻗어 올라간 옆에 키 작은 석류나무는 아직도 그대로였다. 그 세월 동안 자라지도 못한 채 자그마한 키 그대로 서 있는 석류나무와 포도 넝쿨 사이로 언뜻 지난날의 장면이 하나 스쳐갔다. 동네가 떠나갈 듯한 고함을 지르며 사랑을 고백하던 명구가 밤사이 그 폐기로 아버지의 결혼 허락을 받아내고 난 다음날 한낮이었다. 왜 그랬든지 집에는 그와 나 둘뿐이었는데 집을 둘러본다면서 뒤뜰러 들었었던 그는 다짜고짜로 나를 포도넝쿨과 석류나무 사이로 밀어넣고 키스를 퍼부어 대었다. 그때 그의 입술에선 간밤의 술 탓이었던지 시큼하고 역겨운 내음이 풍겨왔다. 그의 입내음이 싫었던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싫었던 때문인지 나는 그를 밀어내느라 포도나무 가지에 손등을 긁히며 피를 흘리기까지 했다. 사랑의 행위가 사랑의 감정을 동반하지 않을 때 그것은 얼마나 추잡한 것이 되었던가. 명구에게 있어서는
애틋한 추억의 한 장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아직도 개운치 못한 기억의 한 장면이었다. 명구에게 정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그와 결혼을 하고 나서였다. 나는 앞으로 삶의 행로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운명에 대한 순응성에서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토록 역겹던 그의 입술을 받아들이고 낯선 그의 몸짓을 통한 욕망을 받아들이며 그의 아내가 되어갔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었으므로 나는 그에게 적응했고 그와 헤어지고 난 뒤에는 다시 그가 없음에 적응해 나갔다. 그러나 이 옛집은 이상하게도 내가 그동안 적응해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는 알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세파에 적응해 온 지금의 내 모습에서부터 이 옛집에서 태어나고 자라든 내 티없던 모습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다. 마치 다가온 운명에 쉽게 적응해 버렸던 것이 잘못이었던 것처럼 다가온 운명을 거부할 줄 아는 반란성이 인간다운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왜 그 봄밤 명구를 사랑하지 않는 내 마음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순응해 버렸을까. 내가 찾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고. 나는 마침 어둠 속에서 하얀 얼굴을 유혹적으로 쳐들고 있던 목련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갈망 속에 나의 깊은 내면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던 참이라고 왜 말하지 못했을까?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더 알 수 없는 것, 더 멀리 있는 것, 어쩌면 외할머니의 그 길고 긴 기다림만큼이나 아슬아한 그 무엇이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말하지 못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린 나이로 집을 나간 얼굴을 알 수 없는 외삼촌처럼 나도 그렇게 알 수 없는 것을 지금 막 갈망하기 시작했다고 왜 말하지 못했던 것일까? 생각해보면 명구와 헤어지면 당연한 귀결이었던지 모른다. 나는 사랑의 감정을 동반하지 않고 행위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여자였다. 어쩌면 그와 살아가던 세월 내내 나는 그 봄밤 하얗던 목련의 얼굴을 남몰래 붙잡고 알 수 없는 것을 늘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온통 그런 갈망에 감싸인 내 몸은 그의 욕망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종족 번식의 본능은 거부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 깊은 내부의 명령에 의해 나는 그의 생명의 씨들을 내 몸 밖으로 밀어내 버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와의 헤어짐은 당연한 결과였다. 사람들은 사건의 겉모양만을 판단하여 자신이 피해자이거나 가해자라고 규정지어 버리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경우가 있다. 명구와 이혼하자 사람들은 나를 피해자처럼 바라보았지만 사실 피해자는 명구였다. 긴 세월 동안 알 수 없는 곳만 바라보며 자신의 정액을 거부해왔던 그 수많은 사랑의 행위를 단지 욕망의 행위로만 받아들였던 나로부터 삶을 조롱당한 피해자는 정작 명구였다. 여기서 뭘 하고 있냐? 어머니는 등이 굽은 몸을 힘들게 움직이며 뒷마당으로 들어섰다. 까맣고 초라한 몸 위에서 보라색 꽃무늬가 그려진 하얀 린넨 홈웨어가 어머니와 어울리지 않게 화사했다. 여기 있으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나서요. 외할머니가 그렇게 반들그리게 닦으시던 장독들인데 이 먼지 좀 보세요. 내 토종 같은 말에 장독대 앞까지 와 항아리에 내려앉은 먼지들을 썰어내는 어머니의 가시 같은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그러게나 말이다. 그래도 내가 몸이 성해 장이라도 담글 때는 이 장독들이 쓸모가 있었지. 내가 몇 년 전부터 통 아무 일도 못하고부터 이 장독들은 텅텅 비었다. 모두 쓸데없는 물건들이 되고 말았지.
너희 올케는 밥보다는 핑계로 고추장이고 된장이고 전부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지 않냐. 하긴 좋은 세상이지. 우린 옛날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허구한 날 일에 치여 살았던지. 이 집이 흘리면 이 장독들도 다 없어지게 될 거다. 너희 오래비가 이 쓸모없는 물건들을 얼른 없애지 못해서 한 달이지. 하기는 쓸모없는 것들은 당연히 없어져야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 늙은이도 어서 없어져야 될 텐데.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연신 장독의 먼지를 닦아내다가 퀭한 눈에 서글픈 웃음길을 담더니 시선을 먼 곳으로 돌렸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외삼촌은 누가 기다리라고요? 사실은 이 집도 외삼촌이 차지해야 할 집이라면서요? 외할머니가 나 어릴 때 말씀하셨죠. 집은 고치더라도 아예 허물지는 말라고요. 혹시 외삼촌이 찾아왔다가도 집을 못 찾고 그냥 갈까봐 걱정이라고요. 어머니의 공허한 눈빛을 위로한다고 내뱉은 내 말은 어머니의 마르고 검은 얼굴 위로 쓴 웃음을 만들었다. 너는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구나. 다 소용없는 노릇이지. 찾아오긴 누가 찾아와? 너의 외할머니는 그 기다리는 힘으로 한평생을 사셨지. 그 기다림 때문에 그 노인네는 숨을 거둘 때까지 실수 한 번 없이 자신을 지키셨어. 기력이 쇠에 가시긴 했어도 얼마나 정갈하게 자신을 지키셨던지 이불 위에 오줌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다. 나는 그 노인네 따라가려면 어림도 없지. 사실 너희 외삼촌 기다린다는 것 나는 포기한 지 오래다. 어딘가 살아있다면 찾아와도 벌써 찾아왔지. 그 양반의 낙이 그 기다림이었으니 내가 그냥 그렇게 수긍했던 것이 사실 난 한 번도 기다려본 적이 없다. 내가 아직도 너희 외삼촌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 집이 흘리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겠냐? 다 소용없는 짓이야. 사람이 이치대로 살아야지.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 귀신 같은 집을 그냥 끼고 살면 뭐하겠냐? 어머니는 말씀하시는 동안 숨이 찼는지 군데군데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체념소로 말했다. 그 퀭한 눈 언저리로 모여든 물기가 햇살에 반짝거렸다. 어머님의 기다림이 그렇게 일찍 체념되어 버렸다는 것은 조금은 놀라운 일이었다. 어머니는 벌써부터 그 허망한 기다림을 접어버렸으면서도 외할머니의 기다림에 동조하는 것처럼 그 기다림을 세습하는 것처럼 살아오셨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린 시절에 귀동냥으로 들어 이미 내 안에 깊숙이 베어버린 그 기다림의 설화는 빈 껍데기인 어머니를 통과하여 오직 내 안에서만 자리 잡고 있는 걸까? 그 목련이 피던 밤 어쩌면 나는 내 안에 깊숙이 숨어있던 그 불가사의한 기다림을 자각했던지도 모른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기다림의 형체를 헤아리기도 전에 하필 그 순간 명구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내 삶을 떠밀고 가버렸고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알 수 없는 기다림과 다가온 삶의 순수한 적응 사이에 서서 어느 것 하나 충실하게 살 수 없었던 것인가. 엄마가 외삼촌을 기다리지 않고 사셨다는 얘기는 의외인데요. 항상 할머니 앞에서 그러셨잖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이라도 기다리겠다고요. 어머니는 다시 쓴 웃음을 지었다. 그게 다 너희 할머니 청상 가부 한 풀이었지. 딸 자식 된 내가 그 비위 안 맞춰주면 어쩌겠냐? 나는 그래도 너희 남매 낳고 내 아버지랑 한 세상 그럭저럭 살았다. 한때 너희 아버지가 난봉이 나서 내 애간장을 끓였다만 나한테는 어릴 때 집 나간 동생 기다리는 일보다는 너희들 잘 키우는 일이 중했고 너희 아버지 남봉기 붙잡는 게 더 큰 일이었지.
너희 할머니가 젊은 내 얼굴에 분첩 한번 못 되게 했고 색깔 고운 옷 한번 못 입게 하면서 살림하는 옆에 내가 조신해야 된다고 하긴 했다만 온갖 향내를 피우는 기생년한테 너희 아버지가 홀딱 넘어가니까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것 같더라. 내가 정말 여자로 산 것은 그 노인네가 세상을 떠나고부터였어. 고운 옷도 해입고 입술 연지도 발라보고 동네 여자들하고 개모임도 해보고 어머니는 정작 외할머니의 기다림보다도 그 기다림 때문에 시퍼렇게 날이 서 있던 외할머니의 서슬에 눌려 살던 자신의 젊은 날이 억울했음을 말했다. 어머니의 귀뚜라미처럼 검게 말라붙은 몸으로부터 이상한 배신감 같은 것이 내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기다림을 떨구어버린 어머니의 육신이 저렇게 초라하게 졸아붙은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토록 애가 끓던 외할머니의 기다림을 저버리고 오직 삶에 대한 애착으로 일관해온 어머니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흉하게 몰락해 가고 있었다. 불가사의한 것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 삶의 대가. 그러면 나는 이미 어머니가 던져버린 그 허망한 기다림을 붙잡고 이제까지 내 삶을 조각내고 있었던가. 어머니의 삶 안에서 실재하지 않았던 기다림이 어떻게 내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 각인되어 왔던지. 여름을 시작하는 햇살이 따가웠다. 그 햇살을 그대로 받으며 연신 장독 위의 먼지를 썰어내리던 어머니의 가시 같은 손이 스르르 멈추어지더니 어머니는 굽은 등을 돌리며 뒤뜰을 나갔다. 집 모퉁이를 돌아서는 어머니의 린넨 호미어 자락이 찬바람결에 흔들거리며 흰바탕 위에 그려진 보랏빛 꽃무늬를 떨구어낼 듯 휘청거렸다. 이 집을 지켜낸 외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엔 늘 백색 무명 치마저고리 차림이던 외할머니의 기다림과 채색된 옷을 입은 어머니의 체념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그 기다림과 체념의 맞섬 사이에서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성장했던 내게는 불가사의한 것에 대한 끈질긴 기다림과 삶의 안온한 영위를 위한 현실적 체념이 어느 결에 웅뚱거려서 박혀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현실의 아픔 때문에 끈질기게 이어졌던 할머니의 기다림, 그 기다림을 떨구어 내버렸던 어머니의 현실에 대한 몰입, 누구의 삶이 현명했던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조각들이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지금도 할머니와 어머니가 마주앉아 또 그 보살인가 하는 여인을 불려다 앉혀놓고 버리던 회개한 한 장면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밤인 듯 싶었다.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내가 자꾸 하품을 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장지문 밖이 이미 새까매진 깊은 밤이었던 것 같다. 그점 서울에 있는 오빠가 대학을 다녔던지 아니면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지 그것은 기억에 확실하지 않다. 아마도 아버지는 또 기생방에서 삶을 즐기느라 어머니의 가슴을 끌게 하던 그런 밤이었을 것이다. 보살인가 하는 여인은 지그시 눈을 감고 손 안에 무엇인가를 쥐고 앞뒤 사방으로 흔들어 대더니 앞에 놓인 양은 쟁반 위에 쫄렁하고 펼쳐놓았다. 그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옛날 엽전들이었는데 양은 쟁반을 후려치는 금속성의 파열음에 나는 소름이 끼쳐 어머니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분명히 살아있구만요. 꼭 찾아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불로초를 먹고 아이의 형상으로 살고 있지요. 새 세상이 올 때 꼭 이 집을 찾아올 거구만요. 집 떠난 뒤 오래되었어도 아직도 혈육의 인연은 잊지 않았구만요. 기다리세요. 꼭 찾아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마치 뚝배기가 깨지는 것처럼 굵고도 답답했다. 꼭 목이 잠겨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억지로 내뱉는 목소리처럼 그때 얼핏 바라본 할머니의 얼굴에서 환하게 피어오르던 눈물어린 미소. 나는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를 따라 가만히 웃어보았다. 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것이 다만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었다니. 할머니의 희망을 따라 웃어보았던 내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무색해 왔다. 아마도 어머니는 곱게 화상을 한 기생품에서 잠이 든 아버지를 생각하느라 그 자리에 근성 앉아 있었던지도 몰랐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동생을 기다리는 허무한 행위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의 부재가 어머니에겐 당연히 절실했던 것이다. 그렇게 오랜 밤들을 할머니가 슬픈 희망으로 잠을 설치고 있을 때 어머니는 웃음과 눈물마저도 외할머니의 시퍼런 서설에 사단당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란을 꾀하며 아버지를 돌아오게 할 궁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날이었던지 분명치는 않았지만 어머니는 애써 모아온 눈물을 아버지의 점심상 앞에서 쏟아놓았고 어린 딸이 영문 모를 어머니의 눈물을 따라 앙앙 울어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어머니를 따라 울어댔지만 장지문 밖에서 어른대던 외할머니의 꼿꼿한 그림자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눈물을 괴성에 가까운 서러운 통곡을 그날만은 묵인하셨고 과연 아버지는 거짓말처럼 기생놀이를 청산하고 어머니에게로 돌아왔다. 늘 묵묵하던 어머니의 돌연한 변화에 분을 덕지덕지 바른 기생에게 느낄 수 없던 진실한 여성다움을 어머니에게서 더 느꼈던지도 모를 일이다.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유감없이 발산하여 아버지를 돌아오게 하고 난 뒤 몇 해가 지나서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다.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대문 밖으로 눈길을 돌리기 위해 방문을 못 닫게 하시던 할머니는 끝내 어린 시절 집을 떠났던 하나뿐인 아들과의 해우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다. 서럽게 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나는 당연히 그 기다림이 내재되어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때 겨우 12살이었던 나는 조문객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그 사람들 중에 혹시 얼굴도 모르는 외삼촌이 있을까 하여 황망히 둘러보곤 했다. 할머니의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드나들며 십장생 병풍에 가리워진 할머니의 시신 앞에 제배를 하고 나서 차이를 치고 멍석을 깐 마당으로 내려서서 뿌연 막걸리를 밤새 마셔대며 화토장을 휘둘렀다 갔지만 아무도 외삼촌이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어느새 그렇게 외할머니의 기다림을 상속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떠나신 후 어머니의 옷 빛깔이 고와지고 외출도 잦아졌지만 표정만은 늘 웃음기가 없었다. 그 모습은 할머니를 거슬러 바꾸어 보아도 오랜 세월 동안 습관이 된 그 무표정만은 바꾸실 수 없었던 모양이다. 나는 적어도 어머니의 그 표정이 없는 얼굴에 할머니의 기다림이 각인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그만 그 기다림을 잊어버리고 이 옛집을 떠나 도시로 나가 공부를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왔던 그 봄밤, 알 수 없는 설레임 같은 것에 하얀 목련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어쩌면 그 기다림을 다시 자각했던지도 모른다. 다만 그것이 이제는 당연히 어머니의 몫이기에 감히 그 기다림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어쩌면 할머니의 한평생 내내 이 집을 채웠던 그 기다림의 기운이
그 밤 그렇게 나를 부르고 있었던 것만 같다. 어머니로부터 버려진 채 이 옛집에서 함부로 나뒹굴던 기다림이 안착할 곳을 찾아 나를 부르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화사하게 아름답던 목련의 하얀 얼굴을 통해서 이 옛집의 기다림을 안고 명구를 따라간 미국에서의 생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파국은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것이다. 이미 불가사의한 것으로 가슴을 채워버린 여자를 안고 아이를 만들기 위해 밤마다 땀을 흘리던 그의 행위는 무의미한 짓이었다. 아이는 적어도 생명의 잉태는 결코 성행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란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우주의 기운이 동조를 하고 행위를 이루는 음양의 조화가 우주의 기운과 맞아떨어져야만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룩한 진리를 나도 사실은 실감하지 못했다. 명구를 향해 빗장을 지른 나의 마음은 도저히 우주의 기운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는 마치 아이를 얻기 위해 나와 결혼했다가 아이가 생기지 않자 돌아서는 사람처럼 다른 처녀의 뱃속에 자신의 아이를 심었지만 나는 그가 외로웠던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결국 그가 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손바닥으로 먼지를 썰어낸 장독대 항아리의 자리마다에 어느 틈엔가 몰려온 잿빛 구름 속으로 몸을 숨겨가는 햇살의 음영이 어른거려왔다. 여리태진 햇살은 항아리 위 먼지와 윤기의 얼룩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삶의 그늘과 환희의 교차처럼 아니면 같은 집에서 늙어간 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의 대비처럼 갑자기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졌다. 빗방울은 항아리 뚜껑에 난 먼지와 윤기의 경계선을 지우며 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 내렸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말씀이 지워지고 있었다. 아, 어느 순간 환희 같은 것에 젖어보던 삶과 캄캄한 어둠에 젖던 절망의 순간들이 함께 지워져 갔다. 6. 돌아갈 날을 앞두고 다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늘 상사의 잔소리를 염두에 두며 마이크 앞에서 말을 꿰어 맞추어야 하는 나의 직업. 어느 순간 잠시 삶의 외로움에 방심했던 사이 내 침대를 몇 번인가 파고 들더니 이제는 나의 24시간을 다 간섭하려 드는 마이클. 장지문 사이로 늦은 오후의 여릿한 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 웅크리고 앉은 내 머릿속에서 한인타운의 직장과 백인족 애인 마이클이 내 삶의 잣대를 타고 시소질을 하고 있다. 나는 돌아가야만 했다. 이 옛집은 이미 내가 머물 수 없는 곳이었다. 집 자체도 이곳에 더 이상은 서 있을 수가 없이 곧 땅 위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집은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고 자란 나를 더 이상 수용해 주지 않았다. 부엌에선 올케가 저녁을 짓는지 벽너머로 그릇을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예의 어머니의 간섭이 간간이 울려왔다. 해가 지고 있는 어스럼역 방 안은 아직 불을 켜지 않는 탓에 침침함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속에 몸을 또아리 털고 있다가 알 수 없는 답답함에 장지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마당엔 얇은 어둠이 깔린 채 아직 빛의 여운이 남아있었다. 그 광경은 마치 어디선가 몰려온 잿빛 연기가 사방에 들어찬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동네의 어느 집에선가 볏짚을 태우느라 몰려온 연기가 마당에 들어찬 것처럼 자욱한 느낌이었다. 그 속에서 곧 쓰러질 듯 허술해 보이는 낮은 담벽에 둘러싸인 마당 구석의 수도가에서 덜 잠긴 수도꼭지가 똑똑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아련히 들려왔다. 나는 가만히 몸을 일으켜
퇴마루를 거쳐 토방을 짚고는 마당으로 내렸었다. 고적한 마당 가운데에 서 있으려니 부엌 쪽에서 간간이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스라에 들려오고 눈물처럼 떨어지는 수돗물 소리 속에 마치 안개인 듯 연기인 듯한 자욱함에 갇힌 저녁 풍경은 내 가슴 속에 이상한 신비감 같은 것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천천히 마당을 거닐기 시작했다.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사방으로 몇 발자국을 걸으면 다시 되돌아 걸을 수밖에 없는 제한된 공간의 한계성에 답답함을 느끼다가 대문간으로 가 칠이 벗겨진 초록색 철대문의 빗장을 열었다. 아무리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해도 빗장은 금속성의 타금을 질러대며 철그덕 열렸다.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신장로에는 안개 같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길가의 어둠 속으로 가만히 걸음을 내딛었다. 저녁 무렵의 거리는 인적이 드물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 어슴푸레한 길을 건넜다. 나는 신장로 건너편으로 가서 몸을 돌리고 어둠이 내려앉는 옛집의 모양새를 올려다보았다. 누가 언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외할머니가 이 집에 들 때는 일제시대였다. 청산과부 할머니가 두 자식을 데리고 외롭게 삶을 시작했던 집, 또 애지중지 키우던 귀한 아들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낸 할머니의 집이었다. 출가했던 어머니가 아버지와 오빠를 데리고 들어와 살며 할머니의 기다림을 위로하던 집, 그 사이 이 시골에도 6.25 전쟁의 피해가 만만치 않았던 때 폭탄 세례를 받고도 집은 살아남았고 아버지는 평생 동안 허술한 집을 이리저리 고쳐가며 어머니와의 삶을 지켜내었다. 4.19 학생어그 때는 이념도 분명치 않았던 청년들로부터 돌팔매까지 받았던 집, 그렇게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과 할머니의 기다림이 들끓던 이 집 속에서 내가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났다. 그리고 평범한 삶에 순응하지 못할 사지를 이미 잠재우고 떠났던 집, 이제는 잠시 돌아와 조각난 삶의 모습을 누더기처럼 걸치고 나는 다시 떠나기에 앞서 이 옛집 앞에 서 있었다.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우두커니 집을 올려다보는데 웬 여인 하나가 내 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초로의 그 여인은 어둠 때문인지 온팡해 보이는 눈을 들어 힐끗 나를 쳐다보았다. 어딘가 낯익어 보이기는 했지만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얼굴도 아니었다. 여인의 나일론 치맛자락이 밤기운 속에서 번들거렸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치맛자락을 꿀렁대며 팔자걸음으로 내게서 멀어져가는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날 여름이면 나무의 날품을 팔아 생활하다가 겨울이 되면 밥을 구걸하러 다니던 여인들을 생각해냈다. 세끼 밥만 해결이 되어도 자신이 가난하지 않다고 조카던 시절, 동네 집들은 노래기가 들끓도록 썩어버린 초가 지붕이었고 집집마다 야트막한 토담에 쌀이 대문은 있으나 마나 했다. 그때는 동네에서 홀로 번듯이 기와를 얹고 있던 이 집이 그렇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의 선망이었는데 해마다 새롭게 개축해가는 집의 모양새는 당연히 사람들을 이 집 앞에 기웃거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세월 사이 세상은 변해버렸다. 한겨울이 되어도 밥을 구걸하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동네의 초라한 오막살이들은 도시인들이 밀려왔든지 대부분 반절충식 양옥으로 바뀌어 있다. 지금 이 옛집은 동네에서 다시 생소하게 홀로 옛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이 집을 눈여겨보는 것 같지도 않았다. 집집의 대문은 굳게 잠기고
서로들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어 보였다. 저녁 무렵이면 할 일 없이 동네를 서성이던 노인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테고 사방치기 하던 아이들도 전자게임기를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배고픈 사람이 없는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이 동네엔 정체를 알 수 없는 허전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변해버린 세상의 모습에 어울리기 위해 금방 흘려져 자취를 감출 뻔했던 이 옛집이 그나마 조금 더 그 모습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모절지한 배부름 뒤에 찾아온 위경련 같은 경제난국 덕이었다. 이 경제적인 위경련에 배를 뒤틀며 뒹굴던 사람들이 그 처방을 찾아 굳게 닫힌 저 문들을 빼꼼히 열고 길가에 누가 서 있는가를 살펴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는지 지난날 내게 사랑을 고백하던 명구의 고함 소리에 슬금슬금 이 옛집 앞을 기웃거리던 그때처럼 그 옛날 한 많은 과부가 살다 죽어간 그 집이 이제 자취를 감출 위기에 있다는 것이 그들의 관심거리가 되기나 할런지 이 옛집에 아직도 감돌고 있는 기다림의 정체가 외할머니를 그나마 기품 있게 늙게 했고 이제 조각난 나의 삶까지도 구해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주기나 할런지 나는 어쩌면 이 집에 맴돌고 있는 그 기다림을 통해 내 삶을 구원받기 위해 이곳까지 왔는지 모를 일이다. 어느새 짙은 어둠이 사방을 메웠다. 마치 검은 바다의 거센 물결처럼 연기처럼 어스름했던 얇은 어둠 속에서 쉽게 길을 가로질러 집 건너편까지 왔지만 막상 밤바다처럼 꽉 메운 짙은 어둠을 헤치고 길을 건너 돌아가려니 가슴이 답답해 왔다. 마치 깊은 바다의 거센 수압을 헤치고 가야 하는 것처럼 천천히 발걸음을 떼어 길을 건너보았다. 절벽 사이에 놓인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 절박한 심정으로 길을 가로질러 열려있는 대문 안으로 몸을 들이밀었다. 알 수 없는 안도감에 긴 숨이 내쉬어졌다. 어쩌면 쉬어 보이는 삶의 행로는 방심하면 의외로 힘겨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도저히 더는 갈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어둠을 가만가만 건너다 보면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리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내가 이 옛집을 둘러싼 어둠을 가만가만 건너와 무사히 집 안으로 들어왔듯이 지금 내 삶의 짙은 어둠 앞에서 조심스레 삶의 행로를 걷다 보면 오히려 산다는 것이 쉬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컴컴한 마당을 아슴풀에 비추고 있었다. 어서 저녁 먹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는 어느새 툇마루 끝에 서 있었다.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등지고 어두운 마당을 향해 있는 모습이 훅 불면 날아가 버릴 듯한 그림자 같았다. 옛집에서의 마지막 밤이다. 오던 첫날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나는 오두마니 쪼그리고 앉아 이미 콜콜 코를 고는 어머니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태아처럼 몸을 웅크린 어머니의 검은 모습은 내가 오던 첫날보다도 더 쪼그라든 것 같았다. 간간이 몸을 뒤채며 볼품없는 종아리로 허공을 발길질하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마 다리가 몹시도 저리신 모양이었다. 어머니의 껍질만 남은 종아리에 가만히 손을 얹어보았다. 까실한 살비늘이 그대로 손바닥에 느껴졌다. 어머니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이다. 이 집이 먼저 흘리게 될지 아니면 어머니가 먼저 떠나게 될지 그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집이 흘려버려도 이 집이 서 있던 땅은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처럼 어머니가 떠나셔도 나는 어머니의 한 조각으로서 세상에 남아있을 것이다.
외할머니의 조각들이 어머니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다. 어머니의 등뼈처럼 휘어버린 낡은 벽에 등을 기대며 무심히 쪼그려 앉은 내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어느 겨울에 나는 할머니의 앉음새를 어머니의 앉음새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다. 두 다리를 오므려 무릎을 가슴께로 붙이고 두 손을 그 무릎 위에 올려놓은 모습이 영락없이 할머니 살아생전의 앉음새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가만히 그 마른 손등을 누르면 오랜 세월 동안 참아왔던 한숨이 한없이 새어나올 것 같은 할머니의 모습처럼 쪼그려 앉은 내 모습 속에서도 긴 한풀이가 새어나올 것만 같았다. 갑자기 서러움 같은 것이 가슴속으로 복받쳐 오르매 나는 두 손을 들어 얼굴을 감쌌다. 아, 이제는 내 안에 숨어있던 할머니의 그 긴긴 기다림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다. 할머니의 생을 지켜준 그 기다림은 사실은 생사불명인 외삼촌을 기다리던 그 자체가 아니었던지도 몰랐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알아버려 또는 사람의 세계에서 살 수 없었던 외삼촌의 그 불가사의한 세계를 할머니는 끊임없이 동경하며 애끓는 모성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를 살게 했던 것은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초월적인 염원이었던 것이다. 그 초월적인 염원을 통해 투영된 하나의 세계가 이제 내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아직 암호의 손길도 닿지 않은 처녀의 세계, 나 자신조차도 아직 들어가 보지 않은 밀림처럼 푸른 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선 처녀림의 세계가 보였다. 그 푸른 나무들은 오래전부터 싱그러움을 머금고 거기서 있었지만 아무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 싱그러움은 사실 이제까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 먼저 나 자신이 그 세계를 자각하고 문을 열어야 했다. 그러면 누군가 그곳으로 들어와 내 싱그러움의 수액을 마시고 삶의 활기를 얻어가지 않을까. 나누어 줌으로써 처녀림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얼굴을 감쌌던 두 손을 내려 내 몸의 이곳저곳을 더듬어 보았다. 여위긴 했어도 나는 아직 젊고 싱싱했다. 삶을 꺾어 반토막을 내본다면 아직 내가 가보지 않은 나머지 토막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갑자기 내 몸 안에서 물씬한 생기가 솟아오는 듯 했다. 나는 감히 마음속으로 외쳐보았다. 나는 처녀다 라고. 명구의 욕망이 수없이 내 몸을 스쳐갔고 몇 번인가 마이클의 욕망이 지나쳐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 욕망들에 순응하지 않은 처녀였다. 마치 먼지 속을 뒹구는 하나의 빛나는 결정체가 단지 먼지로 인해 그 빛남을 손상당하지 않듯이 내 삶은 결코 그들로 인해 파괴되지 않았던 것이다. 할머니가 향했던 그 초월적인 염원이 쪼그려 앉은 내 모습 안에서 강하게 고동을 쳤다.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든 어머니는 나지막이 코를 골다 다시 살껍질이 늘어진 가느다란 다리를 들어 허공으로 발길질을 하며 몸을 뒤채웠다. 어머니의 몸에서 풍겨오는 좀약 냄새 같은 최치 속에 삶의 허무가 어머니와 함께 뒤척이고 어두운 밤을 가리운 장지문에 조각달의 그림자가 희끄물에 어려왔다. 7. 얇은 흙벽 너머 부엌에서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아직은 아침 햇살이 들지 않은 마당의 침침함이 저녁처럼 장지문을 타고 방 안에 내려앉아 있었다. 언뜻 내가 잠을 잔 것인지 아직 시간이 저녁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깊은 수면에 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도 몸이 가뿐하게 일으켜졌다. 돌아갈 시간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내 몸을 가볍게 했던지
아니면 간밤의 깊은 상념에서 내 삶의 희망들을 설정해 보았던 때문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어머니는 어느새 잠자리의 이불을 걷어 장롱 속으로 치우고 내 이불이 깔린 자리만을 빼놓고 방바닥에 근래질까지 마친 모양이었다. 마당의 수도가에서 어머니가 근래를 빠는지 수돗물 소리가 쏴쏴 들려왔다. 밤새 그렇게 다리가 저려 몸을 뒤쳤으면서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부지런을 떠는 어머니였다. 얼른 이불을 깨얹고 마당으로 나가보았다. 가시 같은 손으로 걸레를 주무르던 어머니가 수도가에 쪼그리고 앉았다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어머니의 퀭한 눈은 벌써부터 이별에 대한 슬픔을 가득 담고 아직 볕도 들지 않는 아침 기운 속에서 그릉거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생을 더는 담아낼 수 없는 초라한 몸이 조만간 그 운동을 중지하고 하나의 물체가 되어 땅에 눕혀져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뻔히 보이는 어머니의 운명을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기다려줄 사람도 없는 남은나라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 이 집의 공간 안에 내가 머무를 곳이 없다는 것을, 밤사이 손에 잡히지 않는 희망 같은 것이 내게 살포시 내려앉았다고는 하지만 내 삶의 비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은 내가 한 일도 없이 인생을 반이나 살았다고 한탄하다가 시점을 바꾸어 아직도 많은 일들을 해볼 수 있는 인생이 반이나 남았다고 다시 생각하는 거나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희망은 다만 인식의 차이일 뿐이었다. 어머니는 꼬꾸라진 몸을 천천히 일으키며 가늘고 그친 손에 쥐어진 글래를 힘겨운 듯 비틀어 짰다. 물에 젖은 무채색의 헝금 뭉치로부터 물기가 방울방울 떨어져 내렸다. 네가 일찍 떠나야 한다고 해서 오늘 아침은 내가 좀 서두르라고 했다. 내가 언제 너를 다시 보겠다고,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는 판국에 너 아침이라도 잘해 먹이려고 내 오늘은 일찌감치 일어났다. 하긴 늙으니까 자꾸 새벽잠이 없어져서. 그동안은 일찍 눈이 떠지면 너 잠든 얼굴 바라보던 게 낙이었는데 이제는 어쩔거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꼭지가 잠겼지만 똑똑 떨어지고 있는 수돗물 소리와 함께 서글프게도 내 가슴을 때려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검고 마른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저기 알 수 없는 곳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먼 곳을 말이에요. 내가 떠나야 함이 하나도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어머니는 한평생 내내 너무 만질 수 있는 것에만 집착하셨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흉하게 찌그러지신 거예요. 당신도 이제 만져볼 수 없는 세계를 선망해 보세요. 거기에서 어쩌면 생의 생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난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왜 그렇게 꼿꼿하셨던가를, 운명의 삶을 유린당한 할머니가 못 견딜 아픔 때문에 지향했던 그 세계가 오히려 할머니를 살게 했었다는 것을 이제야 나는 알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래도 행복하셨지요? 행복한 사람은 삶의 반대편 세계에 대해 헤아려보는 능력을 스스로 말살시킨답니다. 나도 이제야 조각난 내 삶을 통해 그 알 수 없는 세계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한풀이라고 말하시겠지요. 너희 외할머니 청산가부 한풀이라고 하셨듯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머니, 나는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나는 어머니를 이렇게 떠날 수도, 이 집을 떠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멍하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당 가운데로 여리단 아침 햇살이 맑게 스며들었다. 어머니는 휘청휘청 굽은 몸을 움직여 걸레꾸러미를 든 채 힘겹게 토방을 짚고는 툇마루로 올라섰다. 휘청거리는 어머니의 작은 몸이 바람에 날려가는 흥겹조각같이 느껴졌다. 마치 사람의 몸이 들어있지 않은 꽃무늬의 호미와 한 뿌리 바람의 힘에 밀려 툇마루로 올라서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와 올케가 유난히 정성을 들여 자르낸 아침상에서 나는 다른 날보다도 더 밥술을 뜨는 둥 마는 둥 했다. 닷새만에 화상길을 붙인 내 얼굴을 어머니가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먼 길 가는데 좀 더 먹고 가라. 네가 밥이나 잘 먹는 것을 보아야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하지. 너 밥 먹는 모습 내가 언제나 보겠다고. 어머니의 퀭한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어머니 걱정이나 하세요. 늙으신 어머니가 젊은 딸 식욕 걱정하시다니. 오빠가 어머니를 나무라듯 퉁명스런 한마디를 내뱉었다. 어머니는 식탁에 놓였던 냅킨을 들어 눈꼬리를 찍어 누르며 콧물을 훌쩍였다. 나는 어머니의 눈물을 따라 울어버리고 싶은 아이 같은 마음을 억누르며 된장국에 마른 밥을 묵묵히 입에 떠넣는 오빠를 바라보았다. 오빠, 새집 지으면 말이야? 내 방 한 칸 들여줄래요? 순간 숟가락질을 멈춘 그의 시선이 슬며시 나를 향했다. 싱크대 앞에서 물컵을 챙기던 올케도 손을 멈추고 뒤돌아보는데 냅킨으로 눈물을 찍어내던 어머니만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듯 계속 코를 훌쩍거렸다. 왜 여기 돌아와서 살려고? 오빠가 멈췄던 숟가락질을 계속하며 물었다. 그의 표정은 대수롭지 않은 일을 만난 듯 담담해 보였지만 깊은 수심이 어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돌아오고 싶을 때 언제고 돌아올 수 있게 내 방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요. 우리 어머니 나 기다리는 희망으로라도 오래 사시게 말이야. 그리고 나도 언제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희망이라도 갖고 그곳에서 살게. 딴엔 건조하게 말을 해버리려 했는데 끝을 맺지 못하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퀭한 눈빛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숟가락을 놓아버린 오빠가 아이를 달래듯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거렸다. 어머니, 금지가 여기 돌아와서 살겠대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라고요. 금지가 돌아올 때까지 오래오래 사시라고요. 새 집 지으면 어머니 방 옆에 금지방을 하나 들여놓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게 마지막이 아니니까 울지 마시라고요. 오빠의 말에 어머니가 다짐을 받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금지 다시 보고 말고 새 집 지으면 내 방 옆에 금지방을 드리겠다고? 그래 그래 내가 기다리마. 금지옥엽 같은 딸이라고 너희 아버지가 이름도 금지라고 지었지? 어머니의 거칠한 손이 내 손을 덥석 잡았다. 나는 끝내 어머니의 가시 같은 손에 얼굴을 묶고 말았다. 가실거리는 촉감이 내 볼 위에 그대로 박혀왔다. 어머니의 다른 한 손이 들먹이는 내 어깨로 얹혀져 왔다. 두 손이 가시가 되도록 살아온 어머니의 성실한 삶이 그대로 내 볼에 어깨에 아프게 박혀왔다. 서울의 김포공항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오빠의 제의에 순순히 여행 가방을 대문 앞에 세워진 그의 승용차에 실었다. 나를 위해 방을 하나 준비해 달라고 했지만 내가 그다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것을 오빠는 예감하고 있는 것인지 한동안 만나지 못할 여동생에 대한 배려로 그 먼 길을 자청하고 나섰다. 대문을 나서기 전에 다시 집을 올려다 보았다. 이른 아침의 햇살 속에서 낡은 집이 힘겹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집 앞에는 곧 허물어져 버릴 듯한 어머니가 서 있었다. 세월 속에서 온갖 풍상을 겪어온 집과 어머니. 어쩌면 다시는 바라보지 못할 모습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집은 사라져도 집터는 그대로 남을 것이며 어머니는 떠나셔도 내 안에는 어머니의 조각들이 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조각들이 이렇게 내 안에서 숨을 쉬며 어머니는 떠나셔도 내 안에서 더 선명하게 살아계실지도 모른다. 두 손이 가시가 되도록 열심히 살아오신 어머니의 성실함이 어느 순간에 분명히 살아 움직일 것이었다. 지친 듯 서 있는 낡은 담장 너머로 하얀 목련이 화사하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환상이 빛발이 선 내 눈 위로 스쳐갔다. 곧 바스라질 듯한 낮은 담장 위로는 연푸른 빛의 아침 하늘이 조교하게 펼쳐져 있을 뿐이었지만 왜 그런지 내 가슴 속에선 아름다운 목련꽃이 하얗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렇다. 12년 전 그 봄밤 공연이 내 가슴을 설레게 하던 그 하얀 목련의 얼굴은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내 깊은 내면의 세계를 녹화하고 있었다. 금지야, 문을 열어라. 어린 시절부터 귀동냥으로 익혀온 내 할머니의 그 초월적인 세계를 바라보아. 너에겐 그것이 있어. 너에게 그 부분이 있는 이상 너는 그 초월적인 세계를 통해서 삶을 살아내야만 온전할 수가 있어.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그 목련의 아름다움을 통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 무언의 목소리를 확실히 감지하기도 전에 명구의 고함 소리가 끼어들던 그 봄밤이었다. 엉거주춤하게 시작하여 결국 흐트러진 나의 운명이 이 옛집을 방문함으로써 팽팽히 조여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는 정말 사랑을 한번 해보리라.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내 안의 전열임을 쓸만한 정원으로 가꾸어 줄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사랑을 해보리라. 온 영혼의 에너지가 집중된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므로 돌아가 마이클의 눈동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리라. 그에게서 그의 온 영혼의 에너지가 나를 향해 돌진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면 나는 감히 나의 전열임을 그에게 열고 내 싱그러움으로 그의 삶이 구동치게 하리라. 사랑의 성공은 온전히 현실 안의 이루어짐에만 있지가 않았다. 혹 현실적으로 깨어져 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가슴 안에서 영원히 사랑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 자체로서 성공한 것이다. 사람이 떠나고 세월이 흘려도 그 사랑은 영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리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캄캄한 삶이 갑자기 빛을 발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둘러싼 피상적인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여기 쓰러져가는 낡은 집, 그렇게 쓰러져갈 어머니, 앞으로 이틀이나 남은 나의 긴 여정, 돌아가 다시 이어져야 할 나의 쓸쓸한 삶들. 그러나 가슴이 뛰었다. 모든 것들이 새로움으로 변하면서 갑자기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이 희망 뒤에도 삶이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때는 정말 이곳으로 돌아와 나를 낳아준 이 집터 위에서 다른 희망을 설정해 보리라. 옛집은 허물어져도 이 집이 서 있던 땅에는 기다림을 배우던 내 유년의 발자국이 찍혀 있을 것이며 그 기다림의 기운도 땅속 깊이에 스며들어 있으리라. 오빠가 자동차의 운전석으로 몸을 뒤밀려다가 어머니의 여윈 어깨를 끌어안고 서 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언제라도 돌아오렴. 이 집이 허물어져도 새 집안에 내 방 한 칸을 꼭 마련해 두마. 붉은 기운이 어려오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다. 어머니의 마른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았다. 어린 새처럼 앙상해져 버린 어머니의 가슴이 내 볼을 타고 들먹였다. 내가 너를 또 볼 날이 있을거나? 힘없이 한마디를 내뱉던 어머니의 마른 손이 놀라우리만치 억센 힘으로 나를 자동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묵묵히 입을 다물어버린 오빠가 자동차를 출발시키려 할 때 나는 고개를 돌려 대문길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에 녹빛 얼룩을 그대로 드러낸 초록빛 철대문 앞에서 어머니의 구부라진 몸이 꽃무늬가 그려진 옷자락 속에서 울음을 머금고 물결치고 있었다. 담장 위로 드러난 낡은 기와지붕 위에서 제멋대로 자란 잡풀들이 바람에 몸을 흔들며 나를 배웅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꽃무늬 옷자락이 더 심하게 물결을 쳤다. 차가 슬며시 움직이며 길을 빠져나갔다. 아직도 고개를 뒤로 돌린 내 시야에서 낡은 집과 물결치는 어머니의 홈웨어 자락이 점점 작아져 갔다.